기독교조선 감리회가 설립된 1930년부터 준비해 3년 후인 1933년 1월 기독교 세계가 창간했습니다. 지령 1100호까지 90년의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감리회 월간지 기독교 세계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문서 선교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일반 성도를 위해선 문화사역과 신앙교육 등 신앙인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교회의 혼란상, 일제와 협력하거나 변절했던 모습, 또 광복 이후 감리교회의 재건과 정치적 움직임,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도 담겼습니다. 기독교 세계에는 감리교회와 연계된 각종 회의와 세속적 활동, 한국사회 민낯까지 1933년부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격변기가 많았잖아요. 해방 광복도 일어났고 또 한국전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점점 발전되는 시기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리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뉴스로도 담겼고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좀 담겨져 있어서 가지고 가야 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단의 기관지가 통폐합되면서 폐간되는가 하면 1966년엔 열악한 재정으로 3개월 정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호명도 조선감리회보, 대한감리회보, 감리교 생활 등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문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 세계는 올해 1100호를 발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그대로 시대를 담고 복음을 담고 감리교의 핵심을 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앞으로도 균형 있게 교회의 방향성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속도는 좀 느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휘발성 있는 그런 기사들과는 조금 차별화 있게 조금 더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담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걸려서 읽고 숙고하고 다시 한번 반론을 낼 수도 있고 하는 우리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 동안 감리교회와 함께하며 근현대사의 굴곡진 모습을 담아온 월간 기독교 세계, 한국교회 문서사역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